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이 과학이 창발성이 없으면은 창의성이 없으면은 이 과학은 사실 아까 겨드랑이가 가려워야지 나는 건데 겨드랑이가 안 가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좀 더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화학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궁금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연구자로 독립하면 주변에는 정말 많은 게 널려 있고요. 이 중요한 거는 근데 문제는 아, 뭘 하면은 진짜 세상이 경천동지할 만한 아주 새로운 것이 있겠다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경천동지가 아니죠. 처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곳에서 나와야 경천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아, 그걸 한 사람도 정말 창발성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화학도 과학의 일부로서 장님 문고리 잡듯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떤 그 이거를 하면은 되게 뭐가 잘 나올 것 같고 뭐가 막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창발성 있는 창의력 있는 연구가 아닌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순수하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장님 문고리를 잡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덕후들이 손을 대다가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자의 숫자만큼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부족하지 그 공부할 게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선생님 그럼 그게 얻어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우리가 요새 낚시가 유행이잖아요. 예, 낚시가 유행인데 낚시 사실 얻어 걸리는 거죠. 얻어 걸리는 거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찌를 물었는데 물었는 것을 알고 채는 사람이 있고 무는 것까지는 우연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채는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낚시꾼인데 저는 주변에 물고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낚시꾼이 자꾸 좋은 포인트 없나를 찾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 혹시 여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계시면 대학에 가실 적에 전기화학 하는 교수님이 또는 그런 전공은 어디 있나 이런 그런 과를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공공대에 가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전기화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기화학 연구실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2차전지, 배터리 연구실, 태양전지 연구실, 전자부품 연구실, ESS 연구실 이렇게 다 센서 연구실 이렇게 붙어있어서 그게 전기화학 연구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저는 이제 자연과학 대학에 속해 있는데 자연과학대학에서 간판에 전기화학 연구실에 붙어있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한 사람도 저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기화학은 굉장히 엔지니어링에 이 공학적인 곳에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의 전기화학은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정전기도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썼으면은 엄청나게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상하게 이거를 쓰는 수단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덮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과학이 해야 될 것, 자연과학으로서의 전기과학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아까 황성필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거,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 2차전지 용량을 더 늘리고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공학자들이
전기화학을 공부해서 이제 이 전기화학이 서비스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예, 하는 거고 저는 미래 전기화학은 그거보다는 일반인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전기화학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전혀 몰랐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백금이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열역학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뇌 안에서는 어떻게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까라든가 이렇게 전혀 아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저는 전기화학이 이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학에 다시 파급이 돼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 또 쓰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 교수님도 미래의 전기과학 분야에 대해서 한번. 네, 저는 예,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제 전기화학 같으면 배터리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고효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는 또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대에 가서도 좋은 배터리도 만들어주시고 좋은 연료전지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믿고요. 또 그중 일부는 조금 더 기초적인 화학으로 와서 전기화학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전기화학 반응을 시간에 따라서 영화를 찍는다든지 혹은 다른 뭐 뇌과학이나 이온이나 그런 것들과 전자와의 상관관계를 참고하는 좀 더 기초적인 것들에 일부 사람이 좀 기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물로 만든 컴퓨터에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분야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택동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듣고 질문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구조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알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 매우 능숙하게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로 만든 컴퓨터 하면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저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컴퓨터, 엄밀하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아니라 글쎄요 뭘까요? 좀 다른 컴퓨팅이라는 건 계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뇌는 계산에 특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온과 전자의 움직임, 양성자의 움직임을 잘 제어할 줄 안다면 저는 좀 더 똑똑한 어떤 디바이스를 이 뇌처럼 물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인간이 충분히 상상하고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이 뭐 어디다 어떻게 쓰일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상상력의 끝은 그리를 가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건 테라월츠처럼 아주 빠른 일렉트로닉스를 사용하는데요. 네. 이온 같은 경우에는 빨라봐야 킬로월츠나 메가월츠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게임 체인저처럼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예, 건지. 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로봇 팔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로봇,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진 로봇이 이 물병을 짚는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코비안이라고 해서 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거리 얼마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줄이면 거리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이게 잡죠 그냥. 그렇죠? 제가 하영경 교수님을 한강진역에서 딱 뵀는데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뵀다고 해도 한강진역에서 딱 보면 바로 하영경 교수님인지 알아봅니다. 컴퓨터는 알아보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막 바꿔가면서 몇 퍼센트 일치율 막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식과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뇌과학자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반세기 전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프로그램을 짠 게 딥러닝, 인공지능 같은 거죠. 근데 단지 인공지능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반영했다 뿐이지 그거를 실제 물질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화학이 없으니까. 그리고 뇌에 대해서 그만큼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와, 완전히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거랑 다르구나, 입고 쓰는 거랑 다르구나 하는 것만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반영해가지고 학습으로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슨 계산을 빨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특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을 레코그니션 하거나 패턴을 얼른 인식을 한다든가 어떤 인상을 받는다라든가 어떤 거를 연상해서 생각해낸다든가 하는 뭐 이런 류의 특화된 그런 기능에 있어서 생존에 관련된 특화된 것들은 사실은 메커니즘이 다르죠. 꼭 빠를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뭐 예, 뉴런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느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디지털은 온 오프 온 오프 0일 0일이지만은 그걸 빨리 해서 하지만은 예, 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완전히 다변수로 합니다. 그래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기능으로 되는데 글쎄요. 인간이 이제 뇌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을 모사해서 뭔가가 탄생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기능에 있어서 특화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한번 관전해 봐야 되는 어떤 데서 보기로는 로봇 팔을 이제 움직인다든지 혹은 약을 먹지 말고 예를 좀 당뇨병 같으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췌장에다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췌장을 그대로 활용하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전기화학이 그겁니다. 로봇 팔까지는 전자기의 세계. 그 다음에 어디선가 침이든 어디든 그 경계면 이쪽은 생체의 세계. 결국 문제는 그 경계면을 못 넘는 거거든요. 내가 팔을 제어하고 싶지만 그 경계면을 못 넘어가니까 로봇 팔을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장애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화도 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의지대로 내 비록 내가 태어난 손은 아니지만은 태어난 손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좀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게 경계면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두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근데 이제 딱 그 경계면에 전기화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읽기로는요, 일렉트릿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화랑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자석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연구를 지금 다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명확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실험에서는 좀 관찰이 됐다는 보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실험이 과학자가 하는 모든 실험이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컨트롤을 못하는 파라메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그 노벨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들어서 전기화학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스트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촉매는 이미 자연계에 있다는 전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연계에서 그렇게 효과가 좋은 촉매들은 모두 주어진 생체 내에서 작동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체 연료 존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당을 산화시키고요. 산소를 환원시켜가지고 그걸 전기로 쓰는 겁니다. 예, 전기로 쓰면은 이를테면 내 몸 안에 혈액 안에 또는 복강 안에 글루코스가 많잖아요. 내가 숨을 쉬니까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 안에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전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해보면은 효율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체 안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효율을 발휘를 하는데 이것을 그 부분을 띄어다가
전극, 말하자면 이 전자회로의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전극에다가 걔를 올려놓으면 급격히 그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없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안에서 최적화되도록 돼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생체 중에 가장 좋은 촉매, 대표적인 게 효소들이에요. 근데 효소도 그 안에서 진짜로 산화환원되는 그 부분만 띄어서 보면은 인간이 보통 사용하는 이런 산화환원되는 작은 분자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그거 보고 베꼈어요. 비슷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금속 이온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효율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 주변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하죠. 단백질 구조나 이런 놈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정교한 기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응할 놈을 붙잡아드리기도 하고 그 놈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잡기도 하고 꾹 눌러주기도 하고 반응 가고 나면은 양성자 떼어내고 전자 떼어내고 한 다음에 이 놈을 밀어내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기계적인 것들을 하나의 생체가 완벽하게 상온에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놈을 2차원 평면인 전극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그런 이런 효율을 좋게 하는 구조가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전극까지 가려면은 그 사이에 부도체인 그 많은 기계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다 중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떼어내고 속에 있는 것만 가져오면은 또 그 효율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생체 안에 자연계에 있는 좋은 촉매를 어떻게 하면 그 중간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또는 그 구조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인간이 그 교훈만 얻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것인가 하는데 이제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체 같은 경우에는 값싸게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예를 들면 저희가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나고 낙엽이 지고 내년에 새로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싸니까 저렴하게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서 촉매 활성을 지킬 수 있는데요. 전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비싼 물질, 자주 못 바꾸는 그런 비싼 걸 사서 오래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 전기화학 시스템은 죽어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죽어있는 시스템이니까 스스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합성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생존의 결과, 그 메커니즘의 결과 생겨난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엄청 단순한 죽어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효소 올려놓고 나면 그놈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또한 촉매의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에 썼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바로 혈당 센서입니다. 혈당 센서가 식물 안에 들어있는 당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추출해다가 전극에다 올려서 쓰는 겁니다. 근데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 센서는 얼른 내가 당이 얼마인지 재면 끝이잖아요. 걔가 오랫동안 작동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는. 그렇지만 생체처럼 계속 에너지를 만들거나 이런 목적은 안 되는 거죠.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왔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수소는 현재는 천연가스에서, 천연가스를 크래킹해서 하이드로젠을 수소를 만들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비율은 석유에서 만들고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비율은 석탄을 다시 분해를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비율은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를 화석연료를 수소로 바꾼 후에 그걸 다시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O2가 나가는 것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은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 얻는 것은 현재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아까 화석연료를 분해하거나 또는 바이오퓨얼, 그러니까 사탕수수 같은 것을 잔뜩 재배해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탄산가스 생산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에서 비판 논자들은 전기분해에서 한다고 그러면, 태양전지 가지고 전기분해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어차피 또 사탕수수 키워가지고 태운다든지, 또는 화석연료 또 태워가지고 수소를 얻어갖고 연료전지 돌리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현재 비판의 직면에 있는 거죠.